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주가가 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아베크롬비앤피치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베크롬비앤피치 경우에는요, 연휴 동안 소비자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난을 겪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에서는 일단 룰루레몬과 같은 소매 업체들이 최근 노동 문제를 겪고 있다라면서 아베크롬비앤피치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이렇게 하향 조정했지만 기대는 더 높아졌습니다. 2022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에서 20%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7%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인데요. 어제까지 증시에서는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는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장 마감 때는 2%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최근에 노이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CCO가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좀 노이즈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또 간밤에는 레드변 측에서 리비안은 테슬라의 성공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2023년에는 10만 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리비안의 주가가 간밤 증시에서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인데요. 최근 많은 IB 측에서 이 카지노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JP 모건 측에서 라스베가스 샌즈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36달러 선에서 48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1년의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했지만 손익의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여행 조치가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카지노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라스베가스 샌즈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라스베가스 샌즈는 6% 넘게 뛰면서 39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입니다. AMD인데요. 키방크가 간밤에 AMD의 비중을 확대하라라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를 15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에는 강력한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했고 AMD의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AMD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메타 플랫폼 안에서 AMD의 점유율 상승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AMD의 주가가 4%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VS 헬스인데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웃돌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PS가 5.87달러에서 5.92달러까지 예상이 된다라는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CEO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나와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11월부터 12월까지의 백신 접종률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소매 판매 50%가 코로나 백신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발언을 내놓으면서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1%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채 금리 상승세에 따른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장중 파월 발언과 함께 장중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국채 금리가 또 하락하고 그다음 대형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하며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1.74%로 소폭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95.6을 기록하며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은 4회의 금리 인상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보스틱도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역시 고용 시장 회복과 인플레 안정을 위해 정책 정상화의 한 해가 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9조 달러에 육박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올해 가반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면서 좀 언급을 한 상황이고 아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시 금리 인상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 지금 낙폭이 가대한 기술주를 좀 매수를 권고한 상황이고요. 연준 조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기술 투자를 좀 부추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연초 주식 매도는 좀 과도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중 확대를 역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도 연준 긴축에도 기업 실적 증가 전망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증시 변동성은 경기 회복과 증시 랠리가 끝날 것이라는 신호라기보다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시장의 적응 과정으로 지금 좀 판단이 되고요. 오미크론 역시 경기 회복을 좀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미국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너무 낮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주가 흐름에 좀 상방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조정 대비 변동성 수준은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주가 하락세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S&P 500 기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공포지수인 빅스는 지금 장중에 소폭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파월 발언 이후 변동성이 축소되며 18.9포인트 즉 투자 심리가 안정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금융시장은 금리 인상과 함께 좀 상당한 변동성을 앞으로는 좀 보일 것으로 좀 진단을 하고 있지만 경제는 또 꽤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친 후 투자 심리가 계속 지금 좀 약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험 중립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관망, 비중 축소를 좀 의미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융 같은 경우에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가 지금 2% 이상 크게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패시브 자금 유입에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만 다소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금융 투자 매도의 수급 쪽인 요인이 지금 계속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좀 일부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정지 사태에 따라 지금 ETF 편입 자산 환매도가 지금 일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 공백도 지금 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역시 게임주 이슈 등으로 또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금일은 또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해 볼만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의 투자 심리 개선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유가도 금일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환율이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를 좀 보이며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부재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조금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